지금까지 너무 한정된 지역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요. 얘를 좀 더 넓은 지역에 갈 수 있게 우리가 좀 사람들이 보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등신대를 잘 옮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? 기존에도 등신대가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울 시내 번화가 일대만 반복적으로 움직였는데요.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실상 한강 일대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닌다는 종로구랑 강남구 이런 쪽에만 점이 찍혀 있어요. 등신대를 더 멀리 이동시키기 위해선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. 결국 등신대를 다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.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띄고 이동시켜달라는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등신대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. 기존의 등신대와 한번 비교해볼까요?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등신대를 옮겨달라고 강조하고 준원이의 인상착의 등 정보가 되는 내용도 잘 익히도록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된 등신대를 기존의 등신대와 바통 터치 그리고 하나 더 지역이 겹치지 않고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등신대를 옮기는 시민들이 직접 다음 목적지를 적어주기로 했습니다.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등신대 이젠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? 다양한 반응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등신대 내장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. 새로워진 등신대 어떤가요? 이젠 좀 눈에 잘 띄나요?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. 가운데 있으니까 눈에 보기 편하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지나가니까 전단지보다는 좀 더 실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. 훨씬 낫죠.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있고 걸음을 멈추는 걸 보니 효과가 있기는 한가 봅니다. 어머님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다른 데로 옮겨달라니까 옮겨주고 싶은데 어디로 옮겨서? 안쓰럽죠. 애기니까. 애기 키우는 사람이니까.